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무게대전 계속 이기셨죠? 야, 예. 이제 내리막이 올 때가 됐다 이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밖에서 이제 봄맞이 촬영을 좀 새로 하고 사진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돼서 촬영 새로 하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크게 그 무게대전이 마무리가 된 거를 그게 이제 저희 규칙으로는 16배 판이었는데 그렇죠. 16배 판. 네, 저희가 상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네. 네. 저희 도박을 적절히, 하지 않습니다. 네, 적절히 그냥 밥 같이 맛있게 먹고 그리고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리막이 슬슬 올 때가 되긴 됐는데요.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 기세라는 게 또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게 또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많이 저었잖아요. 그만 저을까요? 그만 저으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무게대전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나가서 밥을 먹으면서 날씨가 너무 좋았죠.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 시간에 나와서 사실 햇살 받으면서 뭔가를 한 게 너무 오랜만인데 서울에서 저런 하늘을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게, 오늘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네. 정말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정말 간만에 쾌청이라는 말이 어울릴 법한 그런 맞아요. 날씨였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맥주를 한 잔씩 같이 곁들여서 먹었는데 너무 그 첫 잔이 들어가는 그 순간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냥 이대로 집에 가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좀 아쉽다면 아쉬운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 낮술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저희가 이제 한 2시쯤 먹은 거잖아요 술을. 그렇죠. 그 보통 부모님을 못 알아본다. 이게 낮술의 가장 큰 어떤 이미지인데 낮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햇살이 취했을 때 이제 햇살을 쨍 받으면은 그 햇살 때문에 뭔가 취기가 더 빨리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열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좀 더 그렇고 그리고 날이 밝은 데서 오는 그 인지 부조화 현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히 돌아다니는데 나 혼자 취한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그 모럴 해저드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많이 쓰시네요. 네. 많이 취한 것 같아요. 네. 술 많이 드시네. 내가 그래 지금. 내가 그렇다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낮술이라는 게 좀 더 많이 취하고 기분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뭐 그런 기억에 남는 어떤 낮술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밑에 우리 또 낮술에 관한 에피소드를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최 PD님께서는 그 대학 시절에 네. 그 학교 땡땡이 치고 네. 뒤에 가서 술을 드셨다는 네, 네. 학교 뒤에서 네, 술을 드셨다는 네, 그런 거 달아주시면 좋을 것 그런 같아요. 그런 거 되게 참 좀 너무 좋죠. 네. 그 대학교 딱 이 시기 때 4월 달에 뭐 중간고사 뭐 저 약간 뭐 전이나 그렇죠. 아니면 요 끝나고 나서 한 요쯤 해서 학교 잔디밭에서 뭐 체육대회도 있고 네. 딱 그때 중식 시켜놓고 네. 네. 거기 막걸리 한잔 따면서 너무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낮술에 관한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밑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새로운 브랜드를 같이 리뷰를 해볼 거예요. 라그라는 브랜드입니다. 라그의 어쿠스틱 기타 T70D 모델인데 일단 라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라그는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프랑스. 그래서 제가 이 제품 처음 본 거는 사실 한 3, 4년 전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좀 뭐 이미 진작부터 좀 알고 계셨군요. 라그. 네, 저는 본 적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일렉 기타 중에 또 그 프랑스에서 나온 일렉 기타 중에 유명한 게 비지에라는 아, 저는 잘 몰라요. 네, 네. 또 그런 브랜드도 있고. 그러니까 이 프랑스 브랜드가 우리한테 뭐 익숙하진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악기를 못 만들 리가 없죠. 그렇죠. 프랑스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예술이라고 하면 또 바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프랑스인데 또 기타도 정말 매력 있는 그런 그 프랑스만의 어떤 그 특징을 잘 담아내지 않았을까 기대가 네. 됩니다. 라그가 사람 이름이에요. 미셸 라그라는 사람 그분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일단 연주자이고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창고를 개조해서 그 작업장에서 기타를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유통업자 제라드 가니에르
외부를 만나면서 이제 뭔가 약간 본격적으로 좀 이제 사업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약간 아티스트가 공방에서 이렇게 좀 하다가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을 만한 귀인을 만나서 이게 빵 성장한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면은 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프랑스 어떤 본연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예술적인 특별한 감성을 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과연 좀 그런 포인트가 될지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이게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T70D인데 그 앞에 트라몬테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 트라몬테인이 산 너머의 이런 뜻이랍니다. 네. 트라몬테인 시리즈가 여러 뭐 국제 어워드를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죠 되게 특이하게 로젯이 그 오벌 로젯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타원형처럼 이렇게 생긴 네. 그 로젯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그 뭐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뭐 바람과도 같은 사운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막 그런 예술에 대한 그 감각을 또 마음껏 뽐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30만 원대에서 할인까지 적용돼 28만 5천 원까지 내려와 있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약간 프랑스의 감성이 중국을 거쳐서 오면서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참 중국이 전 세계 모든 그런 감성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화의 현장이죠. 네. 104cm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드레드넛 쉐입에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탑에 트로피칼 카야. 이게 카야. 이제 그 라그의 좀 정체성이 되는 그런 나무인데 딱 보시면 마호가니 같잖아요. 이게 마호가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호가니의 되게 좋은 좀 커스텀 마호가니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트로피칼 카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우드 지판의 브라운 우드 좀 신기하죠? 브라운 우드 네, 그 브릿지에도 브라운 우드 지판이 넥은 트로피칼 카야가 맞고요. 네, 지판의 브라운 우드 로즈 우드 같이 생겼는데 이건 또 브라운 네. 우드예요. 네, 그리고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의 43mm 너트 너비 그리고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에 네.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 스케일 길이 650mm입니다. 네, 이거는 날쿠스틱이죠? 앰프 장치가 네, 없습니다. 네, 과연 이번에 내리막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두 분 고르셨어요? 벌써 골랐대. 제. 아 맞아, 이거 먼저 재고 갈게요. 아이. 어, 손이 왜 이렇게 차? 차? 113. 아. 여기 맞습니까? 네. 네. 77. 113, 77. 77. 네. 차갑고 냉정한 손으로 승리를 취하겠습니다. 왔어, 왔어. 몇 대 몇? 7868. 6878. 왠지 이길 것 같다. 불안하다. 설마 이렇게까지 68까지 가볍진 않을 것 같아. 가볍긴 가벼운데 드레드넛이라는 어떤 기본 빵이 있기 때문에 이봐 86이야. 거꾸로 적었나 보죠. 아직도 편안하게 내려가고 계시네요. 내리막이 편하죠. 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좀 이제만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어때요? 뽕뽕 뭐 이런 느낌? 어때요? 오, 뭐랄까? 되게 사운드가 약간 좀 질감 자체의 궤가 좀 다르네요.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하고 되게 소품적인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네. 좋은데요? 네, 좋아요.
색감 자체가 진짜 많이 다르네요. 약간 EQ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기타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폭신하게 내려앉는 폭신폭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어디 보면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약간 그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의 느낌 좀 있어요. 네. 소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좋고. 느낌이 아니고 네, 밸런스도 좋고 네. 뭔가 이 샤방하고 소품적인 느낌에서 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같네요 느낌이. 제가 이런 걸 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뭐 그 톤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폭신하게 앉아 있다 보니까 폭신하니까. 네, 그 느낌이 굉장히 좀 판타지적이고 아주 라이트하고 예뻐요. 이런 거를 친다고 해서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없는 게 또 막 억신 기타로 막 깁슨 같은 걸로 막 이런 거 치면은 이게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옛날 그 막 빅밴드나 무성 영화 같은 맞아.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렇죠. 같은 걸 친다고 하더라도 느낌이 좀 다른데 이거 정말 폭신하네요 느낌이. 진짜. 네. 이런 거 나와야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샹송 나와야 될 거예요. 네, 샹송. 샹송. 네. 나라라라디라라 네, 에디트 피아프 막 노래 불러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좋습니다 좋네요 네 목마르던 언덕에 또 내리막길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곡들 줄 건가요? 한창 제가 주가를 달릴 때가 있었는데 그죠? 네 그렇죠 네. 장난 아니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센터 부분으로 한번 추억의 향기 추억의 향기 느껴보겠습니다 평 오르막 올라가는 꿈 잘 꾸고 오셨나요? 네, 시끄러워요. 네, 센터 오브 메모리즈로 네 그때 그 시절 리즈 시절의 무게왕 왕명음의 추억을 되살려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라그라는 브랜드가 확실히 프랑스하네요. 네, 그 프랑스한 그런 느낌에서도 뭐랄까 그 프랑스 예, 아기자기한 그런 면모들이 좀 돋보이는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불어처럼 네. 동글 몽실몽실 포근포근 폭신폭신 이런 느낌들이 좀 살아있는 그런 브랜드. 근데 이게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말랑하고 동화적이고 색채감이 그리고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했습니다만 그 장난감 같은 사운드라고 하는 게 그 약간 그
미들이나 로우 대역이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라이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이트하다라는 게 이 기본적으로 이게 EQ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이가 들리는 경우는 이거는 라이트한 느낌이 아니고 그 테일러처럼 좀 그렇죠. 시원하고 시원한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오히려 이 기준점에서 밑에가 이렇게 폭 내려가면서 약간 좀 그 질감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기타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상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상판이랑 축구판이 되게 얇은 느낌이에요. 어 맞아요. 그런 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맛은 있지만 씬 피자예요. 네, 그러니까 씬. 배가 좀 덜 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 씬 피자만 먹으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 누구 코에 붙여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 그만큼 독자적인 어떤 사운드 세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있다라는 건 좋네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일단 이건, 28만 네. 원인데 너무... 이런 예쁜 소리를 뽑아내준다라는 건 고마운 일이죠.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은 373화에 어쿠스틱 깁슨 어쿠스틱 송라이터 스튜디오 뭔가 깁슨답지 않은 어떤 그런 네 맞아요 송라이터 네. 기억나요. 굉장히 무난한 그런 느낌의 기타였었는데요. 깁슨 상표를 가리면 잘 못 알아볼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죠. 네, 조폭 엽기토끼님 앰프에서도 깁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소리에서나마 깁슨에서 이렇게 싸고 물음표라고 해주셔서 싸고 물음표. 네, 소리 좋은 기타가 있다니. 네, 한 줄평 앰프를 물리면 과거를 토해내는군요. 과거를 세탁을 했으나 앰프를 물리면 어쩔 수 없이 과거를 토해내는 직업병 같은 거. 깁슨은 깡패야. 앰프를 물렸더니 아, 예전에 제가 형님 밑에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갈도 아니고 앰프를 물렸더니. 아 웃겨 죽겠네 진짜. 깁슨은 거의 한 줄평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깡패가 손 씻고 막 다 그런 그러니까. 식이야. 나 진짜 깁슨 웃겨 죽겠네. 요새 슬슬 정 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너무 웃긴 것 같아 깁슨. 아 개가 천선했는데. 그렇습니다. 아 진짜 독보적인 브랜드예요 깁슨.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라그를 들면 프랑스가 생각이 난다. 라그를 들면 프랑스가 생각이 난다. 알겠습니다. 저는 폭신폭신 프랑스 카스테라 드리겠습니다. 28만 5천 원이라는 게 이게 좀 싸죠? 네, 좋은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몇 대 몇? 그렇죠? 네. 비슷해요. 네, 생각이 비슷합니다. 뭐 어느 부분에서 올라가고 내려갔는지도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이번 시간에 T70D 모델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T70A HIT 히트 음흠. 모델입니다. 히트 모델 오디토리움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바디가 좀 더 동화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라그 시리즈 6대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좀 소개를 좀 예고를 드리면 가격대 20만원대 지금 후반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만원대로 갑니다. T100 이게 약간 좀 주력 모델인 것 같아요. 네. 50만원대 중반에 두 모델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T200으로 가면서 가격대가 좀 높아야죠. 60만원대 후반으로 가서 네 조금 그렇다고 해도 여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하면 아주 가격이 저렴한 네 저렴한 편이에요. 거의 뭐 그냥 우리 뭐 지금 퀄리티 가격 대비 퀄리티 가성비를 생각해봤을 때 거의 그냥 콜트 연상하면 콜트. 될 정도 네. 딱 그 정도의 지금 브랜드거든요. 색깔이 확실하게 다른 느낌의 네, 콜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저가에서 중가 정도까지 대역을 훑으면서 라그의 그런 사운드를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기대해 주시고요. 채널 네. 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